매월 아침 특유의 순한 이 공기. 신선함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 아침의 온화함. 네, 100년이 훌쩍 넘은 고택에서 보성에서의 아침을 편안하게 맞이했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마냥 아늑한 이 감성, 이 분위기. 가을 아침이 주는 소소한 선물이지요. 아, 좋다. 아주 조용하니 고즈넉하고 잘 잤다 그냥. 아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보성에서 온 해설사입니다. 저를 만나러 오신 거야? 네. 아, 아침 조반은 하셨어요? 네, 일찍 먹고 왔어요. 일찍 드셨어? 네. 이 집에 내력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가시죠. 여러분도 이 고택이 어떤 집인지 궁금하시지요? 그 깊이 있는 내공을 찬찬히 한번 둘러보시지요. 이렇게 양반집에 오면요, 네, 그 마을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있더라고. 이 집이 굉장히 양반 가문의 집안이었고, 네, 마을에서는 제일 중앙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네, 굉장히 좀 가풍 있는 그런 대단한 집안이었거든요.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기 가면 소리통이라고 있어요. 소리통? 네, 거기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네. 거기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 네. 어디 있어? 이쪽에 있어. 저거? 네네. 여기 한번 내다봐 보세요. 그럼 거 뭐가 보이시나요? 우물 있잖아. 네, 우물 있죠. 동네 안악들이, 네, 전부 여기 이제 아침이면 나와가지고, 네, 빨래를 빨면서 수다를 막 떠는 거예요. 아, 빨래털 하면 어디로 나가야 돼? 네, 이쪽 대문으로 해서 한번 가보실까요? 아, 이 소통 공간을. 네, 한번 가보실게요. 오케이. 대문 밖에.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겼던 선조들의 삶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서도 이렇게 변함없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물이 펑펑 흐르고 나와요, 아직도. 네. 저 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손 한번 담가보세요. 손 담가볼까? 네. 오! 여름에는 와, 냉다. 아주 시원하고, 야, 또 겨울에는 의외로 또 따뜻해, 얼지를 않아. 아, 여기서 빨래도 하고, 등목도 하고. 어, 그렇죠. 응? 아줌마들이 야, 나와서 수다도 떨고. 수다도 떨고. 네. 아, 그렇던 장소. 네, 그렇죠. 그런 우물터. 네. 아, 여기가 이제 그 양반집에서 바라보는 구멍. 이 길을 기울여가지고. 길을 기울여 볼 수 있는. 여기서 막 떠드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죠. 네. 오, 이 동네에 지금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좀 나쁜 일이면 나쁜 일, 좋은 일이면 좋은 일, 막 이런 것이 이제 벌어지고 있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데. 네,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양반들이 이제 가지고 저 열화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화정. 이진만이라는 분이 후학 양성을 위해서 건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남자들의 문화 공간. 아, 남자들의 문화 공간. 예, 예. 공부도 하고 시도 쓰고, 네, 글도 읽고. 글도 읽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그런 문제거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예, 회의에 붙여가지고, 네, 이제 해결하는. 아,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소통의 공간. 그렇죠. 예? 예. 해결의 공간. 예. 네, 마치 비밀의 화원처럼 온전히 반가 남성들의 공간이었던 열화정. 학문으로 교류하고 인재를 키우고 힘써 마을의 안위를 지켜나갔던 그 뿌리 깊은 선비 정신이 마음에 와닿더군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네, 우리 해설사님이 무슨 바람이라든지 가치를 기억하고, 네, 또 아끼고, 네, 예, 보존하면서 음흠, 와서 즐기고 가는 음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해설사님이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어. 아, 막 시청자분들께서, 네, 꼭 그렇게 실천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네, 네, 아침부터 와주셔서 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 풍경 대자연이 그려낸 수목화 같지요. 네, 이 근사한 풍경이 일상처럼 펼쳐지는 곳이 바로 곡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밤을 보낸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심청이 한옥마을입니다. 이 풍경 좀 보세요. 꼭 전래동화 속 풍경처럼
아늑하고 정겹죠. 덕분에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야, 어저께는 아주 묵직한 곡성에 힘을 느꼈는데 오늘 아침에는 상쾌하고 생기 발랄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도 아주 멋지고 힘찬 곡성의 길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이거. 저 안개 위에 저 산 보시세요. 안개가 아침에 보니까 막 피어오르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좀 생기고 있어요. 안개가 이렇게 자욱해 겪고 무슨 연기 피우는 것 같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잘 잤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아, 잘 잤어요. 이게 또 좋은, 네. 오늘 또 한옥을 주셔가지고, 네. 한옥에서 아주 편하게. 자, 여기는 심청이 한옥 마을이죠? 네네네. 어떻게 해서 심청이 마을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곡성군에서 네.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각 자치단체들이 이제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을 스토리텔링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제 막 여러 군데에서 홍길동이는 어디, 누군 춘향이 네. 어디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곡성군도 곡성군 한 군에 이제 가늠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이 생길 때는 그 절이 생기게 된 설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겠죠. 이 설화 내용이 이름만 틀리고 심청전하고 너무 똑같았대요. 아. 거기에는 올량이라는 신봉사 역이 나오고 네. 온홍장이라는 심청역이 딸이 또 나오고 원씨 내용이로 네네 원씨. 그리고 또 이분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항우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심청전은 이 가늠사 연기설화에서 유래가 됐을 것이다라고 아. 만의 한영훈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소설가들이나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심청이 고향이다 하고 가설로 해서 예. 이렇게 짓기 시작해서 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네, 부친을 향한 딸의 효심 깊은 그 옛날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 간직하고 싶고 또 널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심청 한옥 마을 곳곳에서 느껴지더군요. 야, 이거는 우물가인데. 네. 이거 뺑덕 엄마 같다.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이 여기를 뺑덕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까? 자, 아, 뒤에 동네. 뒤에 신봉사가 아~ 있잖아요. 그럼 뭔 배경이 연출되죠? 그러면 동네 아줌마야. 그렇죠. 젖동량 시키고. 젖동량 시켜.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심청이 그래. 그 어린 심청이 앞에서 선생님 그 심청 그 뺑파전인가 하셨잖아요. 네. 그거 한 소절 한번 읊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 딸 청아, 내 딸 청아, 청아.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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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눈만 뜨면 우리 청을 만난다고 했는데 청아, 아이고, 어, 야, 눈 떴다. 근데 우리 청아가 어디 있어? 누가 청이야? 아이고, 우리 청이 어디 있어? 청이 여기 청이. 있어요. 어, 청이야. 얼굴 이쁜 거 보니까 내 딸 청이구나. 청아, 내 딸 청아, 우리 딸 청아. 여기서 막이 내리는 거군요. 네, 심청 마을에서 좋은 기운을 얻고서 곡성에서의 둘째 날을 시작해 봅니다. 역시나 오늘도 금성산 한가운데 푸릇한 정기 머금은 이곳은 국립나주 숲체원인데요. 호남의 8대 명산으로 꼽히는 금성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나주의 문화를 접목시킨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람객들에게 인기 최고! 야, 이 금성산 속에 싹 자리 잡은 이곳 국립나주 숲체원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국립나주 숲체원의 숲체원에 숲을 체험하는 넘버원 기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숲을 체험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메인 프로그램으로서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활용해서 숲을 걷는다든지 또 숲의 설가 선생님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숲에 대해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나주의 명산, 이 금성산에서 머무르면서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냥 최고야, 최고. 이 산세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그럼 저도 그 프로그램과 함께 좀 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원한 그늘 아래 산책길이 잘 조성돼 있어 누구나 편하게 걷기 좋았는데요. 초록빛 가득한 풍경과 맑은 물을 보니 어우,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다니면서 뭔가 들숨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숲에 왔을 때 이런 기분을,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피톤치드 이런 인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맑게 해주고 좀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쩐지 공기 질이 달라. 숨 많이 쉬어야지.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서 즐기는 또 다른 프로그램. 건강숲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해볼 건데요. 이 건강숲 테라피는 이 스파이키 트윈 롤러라는 이 소도구를 활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몸의 순환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몸의 순환을 시키면서 이 숲속 기운을 쫙 머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곱게 서주시고요. 다시 반대로. 반대로도 돌리면서. 평소에 스트레칭 자주 못하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며 뭉친 근육을 살살 풀어주니 지쳤던 몸과 마음이 가득 충전됐는데요. 네, 이 집. 저 같은 여행자를 위해서 아늑한 방을 내어주는 집인데요. 야, 집이 뭐 이렇게 으리으리하냐? 어? 구례군 향토문화유산 부호예요. 와, 이거 대단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니, 문 앞까지 마중 나오셨어요? 네, 네. 방은 아주 따뜻해요. 방만 따뜻하면 돼요. 예, 예. 네. 아무도 없느냐? 제가 좀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예. 창문도 옛날에 없던. 예. 창문도 만들고. 아, 훌륭한데요. 아, 그냥 온기가 쫙 미우네요. 네, 따뜻하게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서 하루 묵을 예정이거든요. 자세한 건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뜨끈한 아랫목에서 아주 편하게 잤더니요. 네, 그새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고택의 품격이 느껴지는 이 풍경. 네, 한껏 누리고 싶은 고택에서의 아침입니다. 선생님. 네. 아이고, 잘 주무셨습니까? 아이고. 네, 차 한잔 드시게요. 아이고, 잘 주무셨어요. 네. 아이고. 예. 주인장이 선수 마련해온 차의 온기로 훈훈하게 아침을 시작해 봅니다. 방은 따뜻하고 춥지 않았어요? 등이 따뜻해가지고 예. 잠도 어저께 잊지 않았어요. 편안한 잠자리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택을 아주 그 오픈시킨 것이 난 좀 의아해요. 아, 이거 참 귀하게 지켜야 할 집인데. 예. 뭐 그 여기가 오셔가지고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숙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신 거. 예. 네. 집을 1년만 묵히면 바로 썩어버리거든요. 아. 집들이. 한옥이? 예.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밤낮으로 제가 열어놓습니다. 아. 어제 밤에 들어오는데 문이 열려있길래. 예. 예. 제가 그 개방을 하고. 예. 관광객이 일주일에 한 천여 명 정도 이렇게 구경꾼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예. 그분들이 이렇게 저희 집을 둘러보고 예. 구경을 하시고 난 후부터 집이 살아납니다. 아, 사람이 발길이 좀 끓이지 않아야 예, 예. 집이 산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관심으로 지켜가야 하는 소중한 우리네 삶의 흔적이지요. 여기 지금 몇 칸이에요? 집 전체로 따지면 한 67칸 정도 됩니다. 이야, 제일 좋은 점이 꼼당 뭐가 제일 좋아? 한옥의 자랑 뭐를 꼽으시나요? 예,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네. 너무 좋아하십니다. 공기, 공기가 공기 맑으니까. 예, 예. 예. 그것을 오신 분들은 거의 칭찬하시는구나. 예. 네? 그리고 어제 술을 몇 잔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거뜬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작년에는 어려운 겪으셨으니까. 예. 올해 뭐 새로운 소망 같고 새해 뭐 꿈도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실 텐데.
이 집이 이 문화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저는 그 바람이 항시 그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고 코로나 종식되면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용을 해주시면 이제 더 그 유지하는 데 보탬이 그렇죠. 되겠지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구례의 우리 고태팽년 네. 여기가 곡전제 네. 네. 곡전제 기억을 꼭 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주인장이 넉넉하게 나누어 주신 온기를 마음에 품고서 서둘러 고택을 나섰습니다. 반짝반짝 아침 햇살이 또 하루를 열어주고요. 저는 이 근사한 이 집에서 아주 단잠을 잤어요.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쳐본다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어서 오세요, 군수님. 잘 주무셨어요? 예, 저희 집에 예. 와주신 거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저 출근하다 예, 예. 또 우리 최 선생님 얼굴이라도 한번 배워야 되겠다고 예, 여기 찾아왔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예. 잤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예. 그리고 이 앞에 나가 보니까요. 예. 게스트 하우스로 써 있어요. 예, 예. 나 이거 권선님 관사인 줄 알고 내가 와서 잘 잡고 나는데 게스트 하우스길래 아니 왜 게스트 하우스밖에 쓸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개방을 하셨나? 예, 옛날에는 여기가 군수 간사였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군수 취임해가지고 예. 예, 게스트하우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한 번씩 주무시고 가신 네. 분들이 네. 참 좋다고 하시대요. 아니 편하다고 예. 할 거예요. 예, 예, 예. 말씀하시는 예. 게. 여기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예, 예, 예. 한번 걸어보시죠. 여기도 예. 나무도 무슨 나무예요? 예, 나무들이 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다 참 좋아요. 예. 분위기가. 이렇게 선수 차를 챙겨오셨더만요. 어? 저는요, 이런 소소한 챙김이 참 정겨워요. 무슨 차냐고요? 아, 여러분도 아, 녹차가 아닌데도 친숙하다 그 생각 들 거예요. 똥잎차 같다. 아우, 비슷하네요. 여기 모신잎차입니다. 아, 모신잎차? 예, 우리 영광에서 예, 직접 심어갖고 잘 정성들여서 키운 차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집에 제가 예. 모시 떡을 좋아해서 가끔 모시 떡 먹으면서 그 향이 나네요. 예,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 모시 송편을 아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영광 전국 방방곡곡으로 많이 나가고 또 예. 애국 수출까지 해요. 우리 모시 송편이. 송편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아, 이거 독특하다 맛이 아주. 응? 지금 좋은데요? 안 드셔봤죠? 아, 처음이에요. 네, 아주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권사님, 네. 또 제가 뭐 지금 아침이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어디로 네. 가면 좋을까요? 네. 영광이? 아침 기왕에 오셨으니까 네. 아침 드셔야죠. 영광이 지금 제철 음식이 네. 지금 백합이라든가 병어가 와! 아주 맛있습니다. 백합 좋죠. 또 여기 어느 식당에 가나 네. 어머니 밥상처럼 풍성하고 맛있는 네.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 오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이 물무산 행복숲이라고 있어요. 예. 건강 힐링으로 참 좋습니다. 거기는 계단이 없고 백흙길로 해가지고 아, 토성길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군수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더 우리 최 선생님을 배웠기 때문에 더 고맙고 또 영광스럽고 앞으로 또 영광에 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다는 희망적인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오셨기 때문에 많은 추억 남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꼭 또 다음에 한번 모실게요. 예, 예. 이렇게 도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